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조대왕암 진수식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성군인 22대 왕,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부활합니다.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 정조대왕함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오늘의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을 제정할 때 국민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 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4월 한 명 제정위원회를 개최해 광개토 3, 배치2 1번함의 한 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합니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능력도 높였습니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진수식과 안전항의 기원의식을 치르는데 이번 진수식에서는 주빈 내외, 정조대왕 함장 등이 가위로 오색 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의 기원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력으로 탄생한 정조대왕함 진수식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조대왕함 진수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친 파도를 뚫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신의 방패,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 정조대왕함이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통령 내외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값진 결과 중 하나죠. 차세대 이지스함 구축함 건조라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정조대왕함 인수함장이신 김정술 대령진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해군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연주에 맞춰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네 분과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수식 본 행사에 앞서 사업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조대왕함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현대중공업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는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함정건조 시작을 기념하는 착공식과 첫 번째 주요 구조물이 완성되는 기공식을 거쳐 오늘 6년 만에 완성된 선체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수식 이후 해군과 함께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성능이 확인된 함정은 2024년 11월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에 참석하신 대통령님 네 분과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방위사업청과 해군, 현대중공업은 과학기술 관군 육성에 힘써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조대왕함은 그 자체로 신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완성한다는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탄생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정조대왕의 뜻이 담긴 강력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신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미래. 정조대왕함으로 완성합니다. 우리가 만든 군함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헤치며 묵묵히 걸어온 지난 시간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2008년 세종대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여 세계 선진 해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 집약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정조대왕함.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폭 21m, 경화톤수 8200톤급 구축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여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대비 전방위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위력 함대지 유도탄과 탄도탄 대응 유도탄 등을 탑재하여 지휘부 및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등 적 중심 지역의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과 발사된 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 탄생, 그 위대한 항해의 시작. 어느덧 14년, 감격스러운 첫 이지스 구축함 확보는 우리 해군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지만 보다 강력한 전투함을 위한 열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개발 무기체계, 추진체계 등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설계 및 건조공법을 총동원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간절한 염원은 정조대왕함으로 현실이 되었고 오늘을 위한 긴 여정은 기적이 아닌 운명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함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조대왕함!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를 축하합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정조대왕함,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담아 정조대왕함으로 신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어떠한 해양안보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방위와 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조대왕함 국민으로부터 조국 해양수호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신의 방패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 정조대왕함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어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의 한명 선포가 있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대통령님 네 분과 여러 기빈들을 모시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 한 명을 선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수되는 정조대왕함은 해상기만 기동형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전력으로 신해양강국, 해양강군의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한 명을 선포하겠습니다. 명명장 함정명명 제513호 함종 구축함 한명 정조대왕함 선체 번호 995 위와 같이 명명함 2022년 7월 28일 해군참모총장 대장 이종호. 다음으로 건호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멀리서 여기 제2공장까지 방문하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현대중공업을 창업하신 지 50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을 직접 모시고 차세대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해군 참모총장님, 방사청장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조대왕함 개발과 건조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업체이고 매출이 90%를 수출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가장 건실한 회사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호 우주발사대, 국제 핵융합 실험로 등 대한민국 기관 산업의 발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 분야 방위산업이 핵심 기업으로서 각종 호위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고 또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할 정조대왕함이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오갑 회장의 기념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조기술과 방산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방산 수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방산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정조대왕함의 진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인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 무태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K방산의 주역인 조선업과 방위사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되었고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의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 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 진수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무태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또 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국내 방산 산업의 발전이 더 기대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거행되는 진수식은 정조대왕함을 육상에서 건조하고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보내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인간으로 친다면 탄생하는 출산과 같은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정조대왕함이라는 군함 고유의 명칭을 처음 부여하고 안전항해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네 분께서는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위해서 무대 바깥쪽에 있는 진수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진수식에 참여하시는 내빈들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무대 바깥쪽 진수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촬영만 참여하시는 내빈들께서는 잠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중계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진수식대에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외치겠습니다. 셋에 맞춰서 진수를 거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사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대왕함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추후 함정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있겠습니다. 샴페인 브레이킹은 대통령 내외분과 설계 및 건조에 기여한 현대중공업 이은지 사원, 또 앞으로 정조대왕함을 지휘할 김정술 인수함장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샴페인 브레이킹은 진수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혀서 깨뜨리는 것으로 배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배와 그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전통 있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제가 역시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겠습니다. 셋에 맞춰서 샴페인을 깨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대왕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부국강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정조대왕함이 그 뜻을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네, 첨단 과학기술군 기반 해양 강군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인 정조대왕함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조대왕함 진수식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